안녕하세요. 신자오. 화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 책두 권, 사과 세 개. 여기에서 권, 마리, 개 등과 같은 거는 총묘사라고 해요. 오늘은 베트남어의 총묘사를 배울 건데요. 못, 하나, 건, 마리, 매오, 고양이, 하이, 두, 꾼. 권, 색, 책, 바, 세, 과, 개, 나우, 사과. 하지만 주의해야 한 거는 베트남어는 수차가 없어도 종변사는 쓰곤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종변사는 쓰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다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예를 들어 여기 두꺼운이라는 형용사가 책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때꼭 종변사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두꺼운 책이라는 말은 꾼, 색, 자이라고 합니다. 꾼, 권, 색, 책, 자이, 두꺼운. 두 번째 거는 지시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종변사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책이라는 말은 꾼, 색, 기어라고 합니다. 꾼, 권, 색, 책, 기어, 그. 마지막 경우는 수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종변사를 꼭 써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한국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책두 권이라는 말은 하이 권 색이라고 하는 거죠. 하이 두권권색책 여기 보시면 종변사가 항상 명사 앞에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변사가 항상 명사에 나온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자주 활용하는 종변사를 알아봅시다. 건, 매우, 끼어. 그 고양이. 건은 동물을 셀수 있는 종변사입니다. 가이, 반, 끼어. 그 책상. 가이는 수많은 사물을 셀수 있는 종변사입니다. 그래서 가이는 쓰는 경우도 되게 많나요? 가이게 끼어. 그 의자, 가이 모기어, 그 모자, 다 가이를 쓰는 거예요. 지역 오토기어, 그 자동차. 지역은 교통수단이나 기계를 말할 때 쓰는 종변사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그 오토바이를 말할 때꼭 지역을 쓰는 거예요. 또그 핸드폰, 그 컴퓨터, 그런 기계를 말할 때도 역시 지역을 쓰는 거예요. 꾼, 색기어, 방금 배운 단어이죠. 꾼은 책 같은 거를 쓸때 쓰는 종변사입니다. 책이나 공책, 앨범 등과 같은 거를 다 종변사 꾼은 쓸수 있어요. 다음은 로이, 루어기어. 로이는 상이라는 뜻으로 상이나 책으로 이루는 사물들을 가리킬 때 쓰는 종변사입니다. 그래서 그 젓가락이나 그 양말, 그 귀걸이, 차크로 이루는 사물이라면 다 노이랑 결합할 수 있어요. 떠, 자이, 끼어. 그 종이, 떠는 종이를 쓸때 쓰는 종변사입니다. 과, 따오, 끼어. 과는 과일이나 동그란 사물을 쓸때 쓰는 종변사입니다. 그래서 과, 따오, 끼어. 그 사과, 과, 주에 끼어. 그 바나나, 당연히 과를 쓰는 거예요. 또 축구봉 등과 같은 거는 말할 때도 과를 쓰는 거예요. 모, 껌레 끼어. 그 정장. 모는 시트라는 뜻으로 시트나 시리즈를 가리킬 때 쓰는 종변사입니다. 그래서 모 필름, 영화 시리즈, 모 권, 아우, 옷 세트 등과 같은 경우에는 모를 쓰는 거예요. 위엔, 투어, 끼어.
그 약, 안 약이에요. 작고 동그란 사물이라면 윈과 결합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동그란 사물이라면 과랑 결합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냥 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윈은 구슬이나 보석 완전 작고 동그란 거라면 윈이랑 결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아홉 개의 조명사를 배웠네요. 이외에도 더 많은 조명사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조명사는 틀렸다고 해서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본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 만나요. 딴비엇!